8월 10일 수요일 제주 비전 트립 첫날 중계역에서 티켓팅 그룹별로 출발합니다. 총 6차례에 나누어 제주공항에 도착합니다. 제주공항 도착 후 숙소로 이동합니다. 저녁 개회 예배가 있습니다. 이후 기도회와 그룹 모임 후 1일차 하루를 마무리합니다. 8월 11일 목요일 제주 비전 트립 둘째 날 숙소에서 협재해수욕장으로 이동합니다. 협재해수욕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숙소로 복귀합니다. 오후에는 제주 기둥 역사 네 곳을 탐방합니다. 숙소에서 출발하여 제주 성내교회 및 관덕정에 도착합니다. 두 조로 나눠 로테이션으로 답사 후 제주 4.3 평화기념관으로 이동합니다. 제주 4.3 평화기념관을 관람 후 제주 성황교회로 이동하여 관람 후에 숙소로 이동하여 휴식 및 저녁 식사를 합니다. 첫 번째 저녁 집회는 권우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. 기도회와 소그룹 모임 후 둘째 날을 마무리합니다. 8월 12일 금요일 제주 비전 트립 셋째 날입니다. 오전은 제주 기둥 역사 다섯 곳을 탐방합니다. 숙소에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인 순례자의 교회로 이동합니다. 모세포 교회로 이동하여 역사관 관람 후 알뜰의 비행장으로 이동하여 관람합니다. 대전교회 축사 기념관을 두 조로 나눠 로테이션으로 덮사 후 식당으로 이동합니다. 오후는 제주 기둥 역사 세 곳을 탐방합니다. 식당에서 아르떼 뮤지엄으로 이동합니다. 관람 이후 노아의 방주를 본떠 만든 물 위에 떠있는 교회, 방주교회를 방문합니다. 셋째 날 일정의 마지막 코스인 세면 중의 등산에 도착하여 관람 후 숙소로 이동하여 휴식 및 저녁 식사를 합니다. 두 번째이자 제주 비전 트립의 마지막 저녁 집회를 오태동 목사님과 함께 진행합니다. 기도회와 소그룹 모임 후 셋째 날 마무리를 합니다. 8월 13일 토요일 제주 비전 트립 넷째 날 숙소에서 두 번째 물놀이를 위해 협재해수욕장으로 이동합니다. 협재해수욕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숙소로 복귀합니다. 두 팀으로 나누어 샤워하는 팀과 식사 먼저 하는 팀이 로테이션으로 식사를 하고 체크아웃을 위해 짐 정리를 합니다. 짐을 챙겨서 오후에는 제주 기둥 역사 두 곳을 탐방합니다. 숙소에서 출발하여 박물관은 살아있다에 도착하여 충분히 관람을 하고 제주 동문시장으로 이동합니다. 제주 동문시장에서 조별로 기념품 구입 및 저녁 식사를 진행합니다. 제주항 연안 여객 터미널로 6시 30분까지 이동하여 탑승 수속 후 비욘드 트러스트 탑승 후 인천항으로 이동합니다. 비욘드 트러스트를 타고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1시간 30분간 이동하여 인천항에 도착합니다. 8월 14일 일요일 제주 비전 트립 마지막 다섯째 날 조식을 비욘드 트러스트호에서 먹고 오전 10시 인천항에 정박하면 차량부터 차례를 기다려 배에서 하차합니다. 예약된 전세버스를 타고 교회로 이동하여 4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복귀합니다.